예,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,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집회하는 이 모양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도 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할 일 없어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. 저희들도 무척이나 바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.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,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말, 표현하고 싶은 말 그저 밥 먹고 나오는 대로 시부리는 그 소리를 우리 국민들은 들어야 됩니까? 아닙니다. 이 강성이 당신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 나라에 살 수도 없어. 맞아요. 그리고 당신은 이 나라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맞습니다. 것 같아. 옛날은 당신을 낳아준 부모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당신이 살아났을 있을 거야.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이 함부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망언을 씨부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호불호 보고 국민을 뭐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. 그렇지 않아. 당신이 아무리 막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이제 어리석지 않아. 그 막말에 동요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고 그리고 그 막말에 찬성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야. 우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집회를 하는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야. 이 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누구냐? 이재명이잖아. 이재명이가 전과 사범이야. 그리고 당신도 전과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. 이 전과자들이 모인 좌파들, 이 정당들은 이 대한민국 정당 해산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, 저는. 그러니까 강성희는 이 자리에 대한민국에 살지 말고 당신이 원하고 싶고 독재자를 부르짖고 싶은 북한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떠나기를 바란다. 떠나라. 이제 고호 외치겠습니다. 한미 동맹 사수하자. 사수하자.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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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2024년도에 한번 보자. 내년도에 당신 애들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좌파 모두가 싹쓸이 할 거야. 우리가 이겼습니다. 이겼습니다. 뭉치자. 싸우자. 이기자. 이기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. 다음은 우리 애국자 중에